넥슨 게임즈 사장을 하는 박용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82년, 83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왜 그때 중고등학교에 컴퓨터 5,000대 정도를 나라에서 구매해가지고 학교들에다가 이제 PC 뿌리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야 뭔가 저런 게그 되게 그 다음 뭔가 그 중요한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운상가에서 저기 F2 플러스 기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산게제첫 번째 컴퓨터였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놀다가 뭐 현대 컴퓨터인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경진대회 나가면 이제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상금도 좀 받아먹고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 했던 건 주로 컴퓨터 잡지 사가지고 거기 이제 베이직 프로그램 들어있는 거 이제 두드려 넣고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조금씩 고치고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도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예, 처음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이 진짜 안 나네요. 약간 세상이 바뀌었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100이었다 치면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 그게 이제 200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 이제 300이 되고 요번에 이제 또뭐 AI 때문에 서포트를 받으면 저게 또 보면 뭐 이제 400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건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 컴퓨터는 그렇죠.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양을 그냥 늘려주는 도구인 건 거죠. 그래서 계속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꿔준 게 있고 뭐 열심히 해본 게임이 있고 이렇게 다를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준 거라면은 아마 파이널 판타지 4라고 이제 슈퍼 패미콤용 RPG가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뭐 애플 컴퓨터 이런 데서 이제 미국산 RPG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던 시대니까 뭐 매뉴얼 같은 것도 없고 또 다른 유저들하고 뭐 어디서 게시판에서 야 이거 어떻게 깨야 돼 의논도 잘안 되고 그런 기본적으로 나 혼자 그 게임을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 게임들은 보면 야 네가 이 게임 깰수 있어 진짜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되게 어려운 게 되게 아주 기본인. 근데 이제 파이널 판타지 4가 약간 컬처 쇼크를 받았던 게 아니 그냥 게임을 받아서 게임을 하는데 그냥 시간을 들여서 꾸역꾸역 하니까 그냥 엔딩까지 그냥 봐지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이야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그 새로운 경험이었었거든요. 아, 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경험 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라는 의미로는 예, 그게 나름 트리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열심히 해봤던 게임으로는 아마 제가 아마 에버퀘스트를 제가 아마 제일 아마 그중에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굉장히 1세대의 MMORPG인데 그 게임이 진짜 하드코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뒤로 가면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뭔가 아이템 먹고 이러려면 에뭐맨 처음엔 한 몇십 명부터 시작하다가 제가 막판 정도에는 한 200명 정도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뭐한 5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고 하물며 그 플레이 시간으로 각이 안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흘씩 예약 걸어놓고 야 오늘 뭐 6시간 하고 이제 같은 자리에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로그인해서 또 8시간 하고 뭐또 다음 날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주말을 다 쓰고 그다음에 평일 날은 다저 직업 있으니까 할수 없고 이제 다음 정확히 주말이랄까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다 날리는 건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던 거였죠. 요즘 같으면 이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나름 젊었으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 3년간은 역시 인력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이 나름 게임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를테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이를테면 프로그래머가 할수 있는 좋은 잡들이 굉장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를테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게임하는 회사들이 이제 사람을 구한다 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그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을 게임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구한다 하는 레이어가 있다 치면 한국은 어쨌든 미국보다는 저희 나라가 좀더 좋은 프로그래머를 저는 게임 업계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름 게임 산업의 경쟁력에 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 보고 있으면 중국 같은 쪽은 한국보다도 좀더 좋은 인력을 이제 게임 업계가 가지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아, 이제 나름 이게 좀 힘드네.
아시겠지만 2000년 초만 해도 뭐 IT 업계나 이런 데가 되게 프로그램 쪽이 되게 뭔가 나쁜 직업처럼 돼 있었는데 요 한 4, 5년 사이에 뭐 네카라쿠베 뭐 이러면서 이제 위에 나름 페이 되게 좋은 회사들이 생기면서 이 대우 같은 게 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인력 퀄리티가 점점 이제 좀 낮아지고 중국 높아지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 이제 좀 그래 뭐 헤쳐나가기 힘드네 뭐 이런 정도 이슈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거의 웬만하면은 결과를 내는 그 회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를 낸다는 게 이제 아마 이쪽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끝까지 해본다는 게 그 끝을 못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을 몇 번 걸쳐보면 그게 그냥 그 단순한 이제 프로그램 지식 올라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일을 해내는 왜냐면 프로그램도 결국 이런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낸다는 관점에서는 역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트 쪽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쪽이라 코멘트하기가 좀 그렇고 뭐 기획이나 프로그램 쪽은 이게 너무 진부한 대답 같은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뭐냐면 일단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 틈틈이 뭐 게임 같은 거 좀 해주시면 해보시면 그런 게 되게 좋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중고등학교 때 뭐 너무 열심히 뭔가 딴 쪽을 한다고 그게 그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도리어. 그냥 구경수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한번 와보시면 와 이게 이런 게 다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예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야 예전에 이를테면 막 펀치카드부터 막 이제 이런 택도 없는 물건부터 현재 이런 게 왔구나라는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예.